네, 안녕하세요. 부가의 PC 예약입니다. 현재 컴퓨터의 부팅 모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자판에 윈도우 키 플러스 R 키를 눌러줍니다. 네, 그럼 실행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MSCONFIG를 입력해 줍니다. 요 명령어는 제가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고정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거를 복사해서 실행창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이 다 되었으면 아래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측에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네, 도구를 클릭하셨으면은 밑에 보면은 시스템 정보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하단에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네. 시작 버튼을 클릭하셨으면은 요쪽 중단에 보면은 BIS 모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컴퓨터의 모드를 여기에 표기를 해줍니다. 현재 UEFI 모드라고 되어 있으니 현재 내 컴퓨터는 UEFI 모드인 것이죠. 다른 분은 레거시 모드라든가 BIOS 모드라고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기가 되는군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